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청도군은 감, 씨 없는 감, 홍씨, 이것이 생산이 전국적으로 청도군에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농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농사는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함께 이 축제를 드리고, 또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여기 왔어서 직접 시식도 하고 또 문화도 즐기고 이래서 보고 또 체험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 간식, 감, 씨 없는 감 맛있고 좋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청도군은 우리나라를 근대화하게 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새마을운동 발상지 신도리를 정말 새마을의 교육의 장으로, 체험의 장으로, 또 관광의 장으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소삼 민속 축제를 했는데, 이 소삼도 매일 주말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왔어서 소삼을 즐기고 또 갬벌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관광 상품이고, 이 농촌의 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00석의 소삼 경기를 위한 전용 도움 구장입니다. 비가 오면은 위에 천장이 천막이 닦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천막이 열리진, 그런 12,000석의 도움 소삼 경기장에서 많은 소삼이 박력 있는 소삼을 즐겨주시고,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또 화랑도 정신의 발상지가 이 청도입니다. 그래서 청도는 자연이 아름답고 또 문화와 역사 또 이런 관광 코스로서 있는데, 꼭 청도에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우리 김한숙 작가님은 감만을 그려서 청도 예술제에 이렇게 부수 개인전을 하시는데, 감을 그리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 텐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고향이 청도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자 해서 그 한없이 넓고 크신 그 사랑을 화이트에 담았고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감을 그렸고요. 1년에 한 30, 40점 정도씩 계속 감만 그리고 있습니다.